여기가 인간계. 모나 언니가 있는 곳.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모나 언니를 다시 만나는 것뿐이야. 인간계가 어떤 곳인지는 관심 없어. 그래? 난 꽤 기대되는데, 인간계가 말이야. 아주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아. 맞다, 나르비. 인간계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 어디야?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퇴마사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마계에서는 퇴마사 관광 여행이 유행이라더라. 서울을 기준으로 한국에 위치한 퇴마사 근거지를 검색합니다. 다비, 너도 같이 갈래? 난 관심 없어. 내가 만든 차일드인데 어째서 이렇게 재미없는 거지? 역시 실패작인가? 퇴마사의 근거지에 대한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 나르비도 실패적인 모양이네. 있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모나 언니랑 결혼할 거야. 이 모나 언니가 그렇게 좋아? 응! 하지만 어른이 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다비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말이야? 아니야, 다비한테는 모나 언니밖에 없어. 모나 언니도 다비밖에 없지, 응! 다비밖에 없지, 그치? 내 말이 맞지, 모나 언니? 모나 언니... 모나 언니... 다비는 모나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는 아니었던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보고 싶어... 모나 언니... 하나, 둘, 셋... 몇 밤이나 지났더라, 모나 언니가 떠난 지. 자꾸 새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거야. 응? 매일 새고 있잖아, 이곳에 나와서. 뭘 새는 거야? 다비가 몇 밤 잤는지 새는 거야.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확인이라도 하려고? 모나 언니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백밤 자기 전에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몇 밤 잤는지 자꾸 잊어버려. 다비는 바보야. 그래서 모나 언니가 날 두고 가버렸나 봐. 모나 언니가 백밤 자기 전에 돌아온다는 거 확실해? 응? 백밤 자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그건... 모나 언니가 멀리 갈 때마다 약속한단 말이야. 백밤 자기 전에 꼭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 정말 모나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응, 난 모나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모나 언니뿐이야. 하지만 모나 언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모나 언니도 다비가 좋다고 했어. 매일매일 다비를 귀여워해주고 좋아한다고 말해줬어. 그래? 그런데 왜 널 두고 갔을까? 그건 다비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모나 언니가 그랬어. 다비가 어려서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라고. 그래도 다비는 모나 언니를 믿어. 네 말을 들으면 모나 언니가 과연 뭐라고 할까? 내 생각에는 말이지, 부담스럽다고 말할 것 같은데. 정말로 널 생각한다면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부담스러워? 다비가 부담스러워? 아니야! 모나 언니는 다비를 좋아해. 다비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정말이야, 정말로. 사실은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모나의 마음. 모나 언니의 마음? 있지, 모나 언니. 마왕 쟁탈전 같은 건 왜 하는 거야? 새로운 마왕을 뽑아야 하거든. 그거 악마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야? 다비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다비가 모나 언니만큼 키가 크면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나 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 다비는 어리니까, 다비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다비는 모나 언니처럼 될 수 없으니까. 모나 언니는 다비가 귀찮았던 걸지도 몰라. 그래서 날 떠나버린 거야. 좋아한 건 다비뿐이었을지도 몰라. 불쌍한 다비,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아? 어떻게 할래? 이대로 마계에서 모나를 그리워하며 살래? 아니면 모나를 찾아갈래? 모나 언니를... 싫어! 모나 언니 보고 싶지 않아! 날 버렸잖아! 나 같은 거 만나기 싫을 거야. 진심이야? 정말 이대로 영영 헤어져도 괜찮아? 안 돼. 모나 언니가 없으면 다비는 죽고 말아. 하지만 모나 언니가 미워. 모나 언니가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미워. 다비 마음이 왜 이러지? 마음대로 안 돼. 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다들 그렇게 못하더라. 바보 같아. 아,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네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줄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마계에 두고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인간계로 가는 거야. 간단하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대신 나랑 계약하자. 계약? 난 서큐버스인데. 서큐버스는 악마와 계약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재미없는 어른들이 정한 규칙일 뿐이야. 모나 언니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자, 그럼 계약하자. 안녕. 안녕. 새로 태어난 기분이 어때? 어둡고 어두워. 마음속이 텅 비어버렸어. 새까만 어둠밖에 없어. 혼자 밤속을 거니는 기분이야. 나쁘지 않네. 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이 따르는 대로. 내 욕망이 따르는 대로. 내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건. 주인. 주인. 뭐야? 다가오지 마. 거기서 말해. 뭐야 주인, 다비가 싫어? 수상한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다가오니까 그렇지. 다비 냄새 안 나? 냄새나는 건 주인이거든? 아,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씻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네가 드물게 실실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수상하다는 거잖아. 무슨 꿍꿍이길래? 어? 너 설마 오늘이 알바비 정산인 걸 알고? 오, 안 돼. 없어. 못 줘. 아, 저리 가. 주인, 밥에 피자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밥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죽이랑 등가죽이 손뼉칠 것 같아.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공원에 맨날 나오는 할머니가 그러던데. 아무튼 이번 달 알바비는 생활비를 써야 하니까 피자는 안 돼. 치킨도. 뭐야? 야, 너 삐친 거 아니지? 울어? 아, 야, 울지 마.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놀란 주인 완전 바보 같아. 바보래요, 바보래요. 야, 너 진짜? 다비 도망가야지. 기다려, 잡히면 혼난다. 만족스러운 얼굴이네.
만족스럽다기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음 약한 주인님이 다비 때문에 알바비를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거야 모를 일이지. 겉으로는 저렇게 다비한테 화를 내도 결국에는 바라는 대로 해주고 말잖아. 주인님은 말이지 다비한텐 절대 못 이겨. 하늘 수 없죠. 이번 알바비는 제가 관리하는 수밖에요. 주인님이 순순히 내주실까? 괜찮습니다. 월급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주인님은 복도 많지. 리자 같은 똑 부러지는 서포터를 곁에 두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서포터로서 저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인님이 지금까지 쟁탈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모나 당신의 공이죠. 어머나 웬일일까? 리자가 모나를 칭찬하다니 어우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 항복이다 항복. 도망치든 말든 맘대로 해. 그럼 다비 피자 사주는 거야? 치킨도? 아 몰라 몰라 돈 없다니까. 뭐야 사줘 사줘. 이 아이, 아까는 그렇게 안 잡히더니 이제는 아예 달라붙기냐? 아유 저리 가. 싫어 싫어. 사준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아하하하. 문아 리자 도와줘. 주인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단 공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비한테 간식비를 상납하시든지 모나랑 영업하러 가시든지. 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마침 저기 괜찮은 타깃이네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어. 계약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다비. 주인님은 지금부터 모나 언니랑 일하셔야 하니까 그만 보내드리렴. 다비 피자 먹고 싶은데. 알았어, 보내줄게. 주인 말도 그렇게 좀 들어봐라. 다비한테는 모나 언니밖에 없거든. 네, 그렇듯 다들 모나의 손바닥 아니로군요. 아, 아우, 뻐근하다 뻐근해.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세요. 어쨌든 계약은 성사됐잖아. 알바에 계약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고. 제발 잔소리는 참아주라. 엄살쟁이. 다비, 주인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주인님은 엄살 부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하신 거라고. 주인, 다비는 아직도 팔팔한데 언제 이렇게 부실해진 거야? 주인, 늙어서 그래? 그래, 너희 때문에 늙는다, 늙어. 꼬마 악마님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나님이시야말로 연세가 꽤. 귀여운 말만 하는 요 조동이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비는 모나 언니랑 할머니 될 때까지 평생 같이 살 거야. 어머나, 다비한테 코가 단단히 꿰버렸네. 애틋하다, 애틋해. 그러게요. 리자, 입은 웃는데 눈은 전혀 웃질 않잖아? 그럴 리가요. 자, 잡담은 이쯤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죠. 와, 집이다! 갈까, 다비? 응! 다비, 행복해 보여. 너는 나고 나는 너인데 왜 나는 행복을 모르는 걸까? 행복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나도 너처럼 모나 언니에게 사랑받으면 알 수 있을까? 그래, 곧 알게 되겠지. 너를 만나면. 기다려, 다비. 내가 곧 너를. 뚝.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가르쳐줬는데 혼자 하니까 잘 모르겠다.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혼자 노니까 재미없어. 모나 언니랑 리자 언니는 계약자를 찾아야 한다고 가버리고 주인도 알바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다들 다비랑 놀기 싫어서 그런 거지. 다 알아. 다비가 막 귀찮게 굴고 사고친다고 그러는 거잖아. 됐다 뭘. 다비는 혼자서도 잘 놀거든. 완전 신나게 놀아야지.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엄청 자랑할 거야. 다비가 부러워서 대굴대굴 구르겠지. 비... 어? 뭐지? 잘못 들었나? 두꺼봐 헌 집 줄게 다비. 어? 누구야? 누가 다비를 부른 거야? 다비 다비 여기 있어. 이리 와 다비. 이쪽이야. 응, 갈게. 안녕, 다비. 안녕.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어디든. 자, 내 손을 잡아. 그치만 모나 언니가 기다릴 텐데. 괜찮아. 모나 언니라면 우리를 찾아올 거야. 반드시. 자, 다비. 함께 가자. 네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다비 이 녀석. 늦게까지 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늦는군요. 아, 안 되겠다. 찾으러 가야겠어. 혼자 돌아다니다 웬 악마한테 붙잡히기라도 하면. 만약 그랬다면 어떤 악마에게서든 연락이 왔을 겁니다. 서포터와 악마와의 계약은 금지된 것 아시죠? 그래서 상대의 서포터를 다룰 때는 힘들여 제거하는 대신 인질로 삼아 주인인 악마와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건 다행히 별일 없다는. 프레이다! 설마? 받아보세요, 주인님. 어. 뭐야, 보결. 빨리 좀 받으라. 다비는 어디 있어? 어, 뭐야. 벌써 알고 있었어? 어,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 역시 네 짓이었냐? 다비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헛다리 짚었거든. 역시 보결이야.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만. 뭐? 무슨 말이야? 안 가르쳐줄 거지롱. 뭐? 이 형님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공짜로 고급 정보를 알려주려는데 건방지게 큰 소리를 쳐? 철부지처럼 구실 거예요, 정말? 내 반! 내 휴대폰! 안녕하세요, 보결 악마님. 아무래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지트가 있는 폐공장지대 아시죠? 그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그리고 악마님의 서포터인 다비의 기운도요. 다비의 기운이? 혹시나 했는데 보결 악마님 말씀을 드리니 다비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게 확실한 것 같네요. 프레이님! 난 분명히 알려줬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졸렬한 악마. 알려준 건 프레이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주인님. 가자. 지체할 시간 없어. 네. 감히 내 서포터에게 손을 대?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다비, 여기서 기다려. 루키, 어서 나와. 지켜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차일드라는 거 진짜 귀찮네. 날 도와줘.
이미 도와줬잖아. 모나를 미워하는 다비는 마계, 모나를 사랑하는 다비는 인간계.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난 모나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모나 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뭐야? 그새 마음이 바뀐 거야?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모나 언니가 좋아. 하지만 모나 언니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만날 수 없었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려 했어. 하지만 또 다른 다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나도 모나 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와서? 하, 정말 욕심도 많지. 미안하지만 너의 모나 언니가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야. 애초에 넌 진짜 다비도 아닌걸. 아니야! 내가 다비야! 내가 진짜, 진짜 다비란 말이야! 그렇다면 다비를 죽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네가 진짜 다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 죽이고 싶어. 내게는 이기적인 마음만 남겨놓고 모나 옆으로 가버린 다비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으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짜가 될 수 있을 리 없어. 그래서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래? 괜찮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다비, 이리 와. 차일드 주제에 미욕술도 쓸 줄 아네. 영 쓸모가 없는 건 아닌 모양이구나. 다비와 날 하나가 되게 해줘. 응?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잖아. 그러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아니 나를 버릴 수 없을 거야. 그 누구도. 좋아, 도와줄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편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여기는 어디야? 다비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모나 언니! 주인! 리자 언니! 아무도 없어? 다비 무서워! 모나 언니! 모나 언니! 소용없어. 아무리 모나 언니라도 이곳에는 올 수 없어. 누구야? 네가 다비를 여기로 데려왔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비 집에 갈래! 보내줘! 집에 갈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모나 언니가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미워! 다비 마음이 왜 이러지? 마음대로 안 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마계에 두고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인간계로 가는 거야. 나랑 계약하자. 내 욕망이 따르는 대로. 내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건. 생각났어. 너는 다비, 너는 나. 까맣게 잊고 있었어. 기억났구나. 미안해. 널 잊어버렸어. 정말 미안해. 혼자 가버려서 미안해. 외롭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 다비랑 같이 모나 언니한테 돌아가자. 모나 언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 함께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응! 그래, 다시는 절대로. 그래, 함께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 다시는
절대로. 둘이서 꽤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보네. 잘됐다, 잘됐어. 자, 그럼 파티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 난 전망 좋은 곳에 앉아서 구경이나 해볼까? 내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거 알지, 다비? 실망시키면 안 돼. 저건... 저 거대한 꽃이 같은 건 뭐지? 저기에서 다비의 기운이... 설마 저 안에 다비가 있다는 거야? 다비! 다비!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주인님. 하지만 다비가 저 안에 갇혀있을지도 모르잖아! 주인님! 모나! 전 괜찮아요. 이것들은 뭐야? 뭔지는 몰라도 고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차에디도 아닌 것 같은데 정체가 뭐지? 글쎄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인형 같네요. 인형? 주인님! 아무래도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군. 저 안에 다비가 있는 게 확실한 거야? 저 고치가 다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만약 정말로 다비가 고치 안에 있는 거라면 함부로 부술 수는 없잖아. 주인님, 다가가지 마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물러서! 다비? 아니요, 닮았지만 뭔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다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운은 다비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누군가 다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죠. 안녕, 모나 언니. 다비. 주인님, 조심하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비와 싸워야 하는 건 아니지? 저도 되도록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 다비. 반드시 널 구해줄게. 날 구해주러 온 거야?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난 이제 진짜 어른이 됐거든. 이제 모나 언니 뒤에 숨지 않아도 돼. 어때? 나 멋지지? 다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있지? 언니가 쟁탈 전에 참가한다면서 인간계로 가버린 뒤로 마계에서 혼자 모나 언니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백밤을 자도 언니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다비, 날 버린 언니가 너무 믿고 미웠어. 외로웠구나, 다비. 미안해. 널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 사실 그건 전부 내 탓인걸. 내가 언니처럼 강하지도 어른스럽지도 않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좀 더 멋진 서큐버스였다면 날 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나 이제 강해졌어. 모나 언니에 어울리는 멋진 서큐버스가 됐어. 언니,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비, 내 마음도 너와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어째서?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뭔가 너의 의지가 아닌 무언가가 널 사로잡고 있어. 진짜 내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서든 널 원래대로 되돌려줄게. 거짓말! 모나! 이렇게 강력한 힘은 처음입니다. 차일드에게서도 악마에게서도 본 적 없어요. 주인님, 물러서세요. 뭐? 여기는 제가 맡을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나 언니, 모나 언니! 잘 봐, 내가 진짜 다비야! 왜 날 외면하는 거야! 제가 다비를 설득할게요. 주인님은 어서 피하세요. 힘으로 상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 모나! 그런... 리자, 주인님을 부탁할게. 모나! 주인님, 아직도 모나를 모르시는군요.
설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다는 거야?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겁쟁이 꼬마 주인님, 모나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모나, 절대로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쳐. 당연하죠. 모나는 주인님의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서포터랍니다. 모나, 조심해요. 아무리 둔한 주인님이라도 거짓말은 오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믿어줘서 고마워, 리자. 정말 고맙다면 실망하게 하지 마요. 바비, 내게 화가 난 거지? 나한테 쏟아내.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내가 전부 받아줄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왜 내게 웃어준 거야? 왜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 거야?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다비,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몰랐다면, 그랬다면 혼자 남겨져도 괴롭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사랑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싫어! 싫어! 모나 언니 땀이 사라져버려! 그래, 다비. 그렇게 전부 쏟아낼 거야. 전부. 너의 고통, 모두 나의 몫이야. 이제는 내가 전부 짊어질게. 이제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할게. 그래, 끝까지. 죽음이라 해도. 어떤 모습을 하든, 다비,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언니! 문아 언니,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난 그저 언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진정한 내가 되려고.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어디서부터?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끝까지 언니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아쉽다. 만약에 다음에 또 만난다면 그때는 화내지 않을게. 웃으면서 언니 품에 안길 거야. 그리고 꼭 말해줘야지. 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다비, 그때는
언니도 날 꼭 안아줘야 해. 알았지? 약속이다. 다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언니에게 선물을 줄게. 내 영혼의 반을. 안 돼. 괜찮아. 다비의 전부가 사라지는 게 아닌걸. 모나 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다비만 사라지는 거야. 그냥 원래의 다비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다비로. 다비, 제발. 안녕, 모나 언니. 만나서 행복했어. 고마워. 다비의 품, 날 끌어안은 다비로부터 그녀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따뜻해, 다비. 이렇게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데 내 이기심이 널 외롭게 만들었어. 다비, 있지 모나 언니, 마왕 쟁탈전 같은 건 왜 하는 거야? 새로운 마왕을 뽑아야 하거든. 그거 악마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야? 다비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다비가 모나 언니만큼 키가 크면 이해할 수 있으려나? 걱정하지 마, 다비. 생각보다 빨리 어른이 될 테니까. 정말? 그럼. 매일매일 열심히 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있을걸? 우리 다비는 모나 언니보다 훨씬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싫어. 싫다고? 응. 다비는 모나 언니 같은 어른이 될 거야. 그래서 어른이 돼도 매일매일 모나 언니하고만 놀 거다. 그러니까 다비가 어른이 돼도 다비랑 같이 있어줘야 해? 당연하지. 다비, 모나 언니는 항상 곁에 있어. 가끔은 멀리 떨어질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니까. 그럼 언제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언제나 함께야. 그래, 언제나 함께야. 언제나 함께, 다비. 모나, 정신이 들어? 잠깐만 기다려. 리자! 리자! 여기는 집. 짠! 다비. 모나 언니, 이제 일어났어? 다비랑 주인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맨날 잔소리 하더니. 모나 언니도 잠꾸러기였구나. 왜 그래, 모나 언니? 다비가 잠꾸러기라고 놀려서 삐쳤어? 아니. 그럼 아직도 졸려? 아우, 그러게.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모나,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거야? 열흘이 넘었어요. 어우, 이런. 우리 다비 심심했겠구나. 응. 그치만 괜찮아. 주인이랑 리자 언니가 놀아줬어. 근데 있지? 둘이서 놀아주는데도 모나 언니 혼자랑 같이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없었다? 다비가 같이 놀아주느라 고생했겠네? 모나, 주인님, 다비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군요. 모나,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혼자서 무리하지 말라고. 못 믿어도 주인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힘든 일은 같이 하자는 거야. 어쨌든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 먹으니까 가족이지 뭐. 그럼 모나 언니가 다비 엄마고 주인이 다비 아빠? 완전 싫어. 야, 나는 뭐 너 같은 딸내미가 있어서 좋을 것 같냐? 다비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똑똑한 딸이 또 어딨다고? 감자덕자지. 감지덕지야. 모나, 당신은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서포터입니다. 어머나, 우리 리자한테서 칭찬을 다 듣고. 한 번쯤 아픈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말 말아요. 아무리 훌륭한 당신이라도 혼자서는 힘들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믿는 만큼 당신도 우리를 믿어줘요. 역시 리자야. 열흘이 넘도록 자다가 방금 깼는데 곧장 잔소리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어? 리자, 설마 토라진 거야? 토라지기는 누가... 어? 리자 언니, 울어? 잘못 본 거예요. 야, 왜 울고 그래? 네가 우니까 나까지... 겨우 참고 있었는데... 주인도 우는 거야? 아니거든. 눈에 먼지 들어간 거야. 울부래요, 울부래요. 리자 언니도 주인도 다 울부래요. 완전 웃긴다. 그치, 모나 언니? 그래, 다비. 웃으렴. 넌 웃는 게 가장 예쁘단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네 반쪽만큼 늘 웃게 해줄게. 네 곁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걸. 뭐? 어쩔 수 없지. 서큐버스로 만든 차일드는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도 불량품 치고는 꽤 재미있었어. 그나저나 장난감이 부서졌으니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야겠네. 이번엔 어떤 녀석을 가지고 놀까?